오늘은요, 야채 모듬 계란전이에요. 그동안에 밭에서 생산되는 이런 야채들을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전을 많이 부쳤는데, 오늘은 이제 명절 때 기분도 내면서 이렇게 그냥 양파를 밀가루에 묻히지 않고 그냥 소금 약간 뿌리고 계란에다가 이렇게 딱 부치는 거예요. 토마토도 소금간이 약간 한 꼬집 가지고 토마토 세 개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을 지금 뜯어왔기 때문에 깻잎하고 이제 부추전에 이제 지겨워하니까 부추전 감자전은 이제 빼고 오늘은 이제 향긋한 양파전하고 토마토전하고 가지전에 지금 부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걸채 썰어가지고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양파하고 감자하고 깻잎하고 부추를 썰어서 이렇게 또 전을 부쳐서 야채 모듬전도 하고 이렇게 각자 또 깔끔하게 전을 계란전을 부치고 있어요. 아뭐 텃밭에서 이렇게 오이니 뭐 이렇게 토마토가 엄청 많이 따오니까 이런 것들 소비해야 되니까 이제 먹는 것으로는 주스나 이런 거 먹는 거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뭐 가지 뭐 저기 가지로 가지고 이제 그냥 불고기도 가지 불고기도 하고 이렇게 야채 전도 하고 또 이렇게 막개도 뭐 고구마도 이렇게 많이 했죠.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나름대로 또 맛있어요. 풍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 부친 것은 아주 또 이것도 별미예요. 부추로 많이 전을 부쳤는데 이제는 지금 부추가 지겨우니까 깻잎을 이제 감자 갈아서 뭐 부추하고 이렇게 넣었는데 이제 오늘은 풋고추하고 양파하고 깻잎하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제 계란 넣어서 이렇게 부칠 거예요. 이렇게 조리가 풍성하게 이렇게 많은 먹거리가 많이 나올 때는 그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양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대게가 하루에 한 30가지의 음식 재료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만 하나 뚝 먹는 것보다는 계란을 깨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를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 훨씬 원푸드에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먹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좀 나쁘거나 그런 주부들은 그냥 가족들 얼굴 보면 알아요. 전부 이렇게 질병이 많아요. 그냥 영양 밸런스를 제대로 안 맞춰주면은 가족들이 질병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그날 섭취해야 될 음식들, 야채들, 단백질, 칼슘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하루에 한 30가지를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열두 첩 반상이라는 게 그게 골고루 음식을 조리를 해서 먹는데 우리는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 일곱 여덟 가지 열 가지씩 집어넣어서 부침으로도 부치고 이렇게 또 팬에다가 이렇게 계란 부쳐서 토마토는요 열에 닿으면은 더 영양이 높아져요. 토마토는 불에다가 약간 기름에다가 익혔을 때더 영양이 배가 되기 때문에 토마토는 그냥 날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가 더 좋아요. 토마토 얘가 벌써 단백질을 계란 단백질이 들어가고 토마토에는 ABC 모든 영양가가 다 들어있죠. 양파는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을 하고 또 이렇게 가지도 안토시니안 색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그런데 좋죠. 그래서 비타민과 모든 미네랄과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 깻잎도 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풋고추 이렇게 해서 그냥 노란만 저기 그 계란 후라이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야 가족들이 건강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따온 그 토마토를 가지고 이제 뭐 어제도 뭐한 바구니를 온 식구가 하루 종일 먹어도 그다 먹을 수가 없죠. 가지도 먹고 남아서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전 이렇게 부치고 나서는 가지를 부치고 난 남은 것들은 이제 가지를 튀겨서 탕수육도 하고 가지 불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죠.
이제 오이 같은 것도 오이 미역 냉국 같은 거 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새콤달콤하게 먹으면 기운이 돌죠. 그런데 이제 오이를 가지고 이제 오이 부추 김치도 하지만 이렇게 동글동글 썰어가지고 고추장하고 식초하고 설탕 약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무치고 또 오징어 살짝 데쳐서 같이 오징어 무 오징어 오이 무침도 맛있어요. 쫄깃거리는 오징어하고 이게 무 새콤달콤하게 빨갛게 무쳐서 먹었을 때 좋아요. 아, 좀 오늘 맛있는 요리가 되겠네요.